언어 교환을 할때 챗GPT는 좋은 문제 해결사일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문으로 문법을 공부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예문이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예문이 만약에 틀리다면. 자주 사용하는 문법이나 표현이라면, Large Language Model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그 예문이 정확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의 은는 이가에 관한 예문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문장 자체를 끌어주는, 만들어주는, 정확성은 아주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결하는 경우도 오타가 많다. 많다라고, 도 많다라고 하면 얘가 경우도 많다. 뭐, 친구도 많다. 학생도 많다.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을 만들어줄 확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문장이 100% 맞지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교환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언어 교환을 하지 않고 혼자서 챗GPT를 이용해서 예문을 공부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 맞지 않은 문장을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언어 교환을 하면 무엇이 가능하냐면, 일단은 맞는 문장은 그대로 공부하면 되고, 틀린 문장은 고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이 문장 어색하네, 이 문장 틀렸네, 라는 부분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 교환을 활용을 해서,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경우도 많다. 또 쓰면서도 이렇게 확대 기능이 되네요. 아마도 굳이가 이 굳이 같은데. 일단 챗GPT를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